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오래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널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지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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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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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계신 주로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소 영주께 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한글학교와 행복전도 모임을 통해서 현지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둘째,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셋째, 사학법 개정안이 제의되어서 사학의 자율성과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한글학교와 행복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현지인 선교가 이루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는 영혼군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용의 집회를 통해서 주님,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모든 환난을,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 개정안이 제의되어서 사학의 자율성과 기독사학의 통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 교육도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다해주시고,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가시고 어느새 따뜻하게 바뀐 가을 햇살을 보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그루가 복된 주일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주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 각자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개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늘 염려하고 분주해하며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소망을 잃어버린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미련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주님만을 따르는 정결한 제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오늘의 핍박을 잘 견뎌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학법과 같은 잘못된 법들이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1년 반이 넘게 지속되는 전염병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보다 귀한 한 생명을 경시하며 무참히 빼앗고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짓밟는 범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의 눈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염병과 모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매일 저녁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 가정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태간수 집사와 군사님들의 교육훈련을 잘 마치고 교회의 바른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시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성도들에게 기도로 모본을 보이셨던 천국에 가신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의 말씀대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부 솔로이스트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남겨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합니다. 비전 헌금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일조를 통해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통해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일헌금과 더불어서 구제헌금과 모든 하나님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는 주님,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시켜 주시고 치료하신 의사 선생님이나 하나님 의료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한 약들과 좋은 하나님 의료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서 99분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지난주 처음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거의 1년 넘어서 시작되었죠. 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이 주부의 자세에 안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럴수록 더 열심히 참여해서 신앙에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하루 어린이 도서관에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도서관에 2시간 정도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도서관에서 와서 책도 빌리고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교회 영상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세리 마태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로서 그 당시에 창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늘 이 무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의 원래 이름 레위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마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악명 높은 제자를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그에게 왜 소명을 주셨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을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고 영혼도 병들고 심령도 상해 있는 그를 불러서 왜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리 마태를 부르신 그 은혜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만큼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리 마태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남은 삶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마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를 부르는 장면은 간단합니다.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이유와 그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니 이 제자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다는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누가 부른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만한 이유와 따라갈 만한 의지가 있어야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그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레위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레위는 제사장의 족속 아닙니까? 그 부모가 너는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그랬는데 아마 이 마태에게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쫓아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마 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자기 진로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진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창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볼 때에 누가 그 길을 쉽게 선택하겠습니까? 회당 출입도 못했고 성전 예배와 희생제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증오와 불신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였을 때는 아무도 꺾을 수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는데 이 결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그에게 있어서 따라가지 못할 또 하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면 세리로서 누르는 혜택이었습니다. 빈궁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이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 세리의 직업이었는데 이 직업을 그만두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처럼 하다 안 되면 고기 잡으러 오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세리라는 이 직업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직업이고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따라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무용, 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만큼 쉽게 따라가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에 있는 내용으로 볼 때에 아마 앞에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이 났고 그리고 그 사람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자기 귀에 들려지고 또 자기와 함께 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소식들이 그의 마음을 아마 조금씩 아마 두들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를 때 그가 선뜻 나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마 예수님을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눈을 뜨면 절에서 눈을 뜨는 기억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 불공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죽으니까 이 아들 살리겠다고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주 죽고 하니까 이 불공들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저희 마침 이모부님이 딱 집안에서 한 분이 믿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우리 아들을 살려주는 분을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불심을 가지고 불공들인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었고 저희 집에 우환도 그치지 않았고 또 질병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어머님께서 자주 아파서 누워있는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깊은 좌절과 절망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입신 상태를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들어가는데 양손에 자녀를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날아가는데 지평선처럼 이렇게 된 곳에, 그곳에 가서는 아 이제는 나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손을 다 놓고 혼자 그 선을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그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나서 한 1, 2주간은 삶의 의욕이 전혀 없더랍니다. 거기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삶의 의욕이 전혀 없고 살 수 있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근데 일주일, 2주쯤 지나면서 조금씩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형준아,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또 신앙생활을 뭘할 때, 저도 신학교 다니고 할 때도 어려울 때 보면 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씀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 참 열심히 하셨어요. 밤에 철회하시고 산기도 다니시고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누는 삶을 참 많이 사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와도, 꼭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와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뭐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쭉 했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교회 열심히 섬기게 되었고, 어머니는 거기에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의 계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의 계기가 되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는 그 결심하고 따라갔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어쩌면 제가 참 이 귀한 동안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우리 아버님이 당대에 정말 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된 것도, 또 자녀들이 목사가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뭔가 내 삶에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가 없겠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창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겠다고 작은 결심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조금만 더, 한 1분만이라도 더 기도하고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결심하고 내가 주님께로 나가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을 뿐인데, 주를 따라간다고 정했을 뿐인데, 주님은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고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세리마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길 가다가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여러분이 일어서시고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어쩌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으킬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주님을 딱 이루고 결단한 세리마태처럼 오늘 나는 내 삶을 앞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본문을 두고 누가복음의 본문을 인용하는가 하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근데 그 잔치의 손님이 세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비난당하는 사람들, 죄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모인 손님들의 이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냥 세리가 마태가 잔치를 여니까 왔을지 모르지만 이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증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바꾼 그 예수님,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 저들에게도 동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저들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잔치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유명한 선언이 바로 이 선언 아닙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본인이 오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저와 여러분입니까? 죄인으로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 생명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슬리 플린 목사님은 이 잔치의 의미를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축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전에 불행하고 어려웠던 과거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결혼해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축가와 축복의 개념이 바로 이 잔치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유로움에 대한 축복의 그 이 잔치가 바로 이 잔치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작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자기가 보아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작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깡패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 다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부고장을 다 돌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이 이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증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자기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식사의 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 마태가 식사에 초대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접하면서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잘 준비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전도가 잘 되는 이 세리의, 이 세리 마태의 이 전도 방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왜요? 그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나만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죄인, 저 사람에게도, 아직 알지 못한 저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의 삶은 순교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증언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습니까? 요즘 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 보면 거의 다 손자, 손녀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조금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손자 손녀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을 내놓고 하라 그럽니다. 요즘 그게 또 바뀌었다네요. 요즘은 손자 손녀 자랑하면 돈을 준답니다. 이거 갖고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이러했어,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살아왔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아닐까요? 왜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구원받을 만한, 나를 위해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였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 더러운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랑해야 될 중요한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일평생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기회가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분을 주님은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 가든지 주님을 드러냅니다. 꿈에서 갈 때도 계속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그런 요셉을 들어서 계속 세워나가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드러낼 때 복주시는 걸 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삶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좋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좀, 세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재리에도 밝아야 되고 그 외국어도 세 개를 해야 됩니다. 아람어, 헬라어,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해야 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글도 잘 적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자기가 가진 실력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가진 나, 돈을 가진 나, 잘되는 나, 칭찬받는 나, 편하게 사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가이사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원하는 대로 이 세금을 거두어서 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중요한 가진 달란트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에 초점 맞추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왕의 그 가계를 따라서 다윗과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14대 14대 14대까지 정리를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보면 무려 100여 차례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 등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실력으로 세상의 것을 얻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가 변화해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바로 이
이 세리마태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글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 19세기 중후반에 미국 개신교 전도, 복음 전도했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무디와 더불어서 무디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센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센키는 원래 이 세무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세무국의 최고 책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 특징은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가 16살 때 회심을 하고 30 될 때까지 뭐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느 모임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무디가 들었습니다. 무디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고. 나는 18년 동안 당신을,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서 기다렸다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센키는 무디를 따라서 전도대의 팀이 되어서 무디가 설교를 합니다. 때론 설교가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센키가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감격하고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그걸 다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던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나도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나는 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삶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될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혹시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작은 결심 하나만 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뭐 고난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생각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하겠다든지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틀겠다는 작은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마태가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보십시오. 어떤 기회든지 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바로 가장 비천했던 세리인 이 마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존귀하고 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날 후회함이 없이 정말 보람되게 살았노라고, 복되게 살았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3주 전에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그리워하셨던 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삶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무너져가는 가정, 어려웠던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을 나태주 시인의 글로 좀 대신 말씀드릴까 합니다. 멀리서 빈다라는 시인데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너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 삶의 길이 끝났다고 하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 내 삶에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곳에 사랑을 나누면서 가는 사람, 내 인생 속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 희망을 뿌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리마태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세리마태처럼 따라 나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 아니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다했던 우리가 하늘의 것 주님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곤고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회복과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폭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것 없고 속한 소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오히려 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세리마태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며 주님을 증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귀한 결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이민족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